법무팀으로 불러주신 거 받아들이겠습니다. 잘 생각했어요. 잘 부탁해요. 저 그런데 강문영 이사님은 제가 오는 거 알고 계신가요? 뭐, 강 이사를 알아요? 안 그래도 자리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. 네, 얘기 전해주십시오. 정식으로 뵙고 싶다고요. 여긴 무슨 일이에요? 회장님께 물어보시죠. 가죠. 너 분명히 황금복이 걔랑 백팀장이랑 둘 다 만나보겠다고 약속했잖아. 그래서 지금 그거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? 그래. 지금 온 김에 백팀장이랑 당장 데이트 나가. 할머니. 백팀장, 어떻게 생각해요? 우리 엄마 제안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? 일어나요. 나랑 얘기 좀 해요. 저기, 전 할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. 뭐라고요? 전 괜찮아요. 같이 만나보세요. 아유, 백팀장! 고마워요. 아니에요. 제가 좋아서 하겠다는 건데요. 엄마, 나 지금 강문혁 집에 와 있는데. 여기서 뭐해요? 의외네. 뭐가요? 아니, 꽤나 자존심 세 보이던데. 정말 괜찮아요? 문혁이 너랑 딴 여자랑 백팀장이랑 동시에 만나라는데? 양다리. 상황이 그런데 어쩔 수 없죠. 그런 굴욕을 겪고라도 문혁이 갖고 말겠다? 왜,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? 아니 뭐, 황금복이보다 나니까. 아 근데 어째 난 솔직히 그쪽도 좀 찜찜하네. 그러시지 말고 예쁘게 봐주세요. 제가 잘할게요. 아니 지금 내가 문제가 아니라 문혁이만부터 잡아요. 뻘짓 안 하려면. 별도 없냐 그러고 있죠? 내가 원인 제공자인데요. 뭐. 뭐 할래요? 밥 먹을래요? 저 원하는 대로 해도 돼요? 네. 그럼 우리 집으로 가서 밥 먹어요. 네? 그냥 밖에서 먹죠. 내 맘대로 하라면서요. 가다 좌회전이요. 엄마,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마. 엄마 오늘은 집에 들어오지 마. 저번에 술취 한 날 업어다 주시고 처음이죠? 그러게요. 근데 저 아무도 안 계신 거 아니에요? 네. 왜요? 아, 좀 빈집에서 좀 그냥 나가서 먹어요. 에이, 안 잡아먹어요. 들어가세요. 아. 먼저 들어가 계세요. 전화하지 말라고. 야!
너 지금 집에서 누구랑 뭐 하는데 들어오지 말래? 글쎄 오늘만 들어오지 마. 전화도 하지 말고. 야 예령아! 아 잠깐만요. 아 근데 난 여기 왜? 보조요. 아 근데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해봐요. 오늘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도 된다면서요. 그러니까 이게 그래. 강문혁이 엄마가 너 강문혁이한테서 때려주면 그 상가를 준댄다. 그래서 누나가 소금 바가지 그냥 팍. 저 좀 나갔다 올게요. 어디 가는 거야? 아이 어디 가겠어 저거 들고. 아휴. 사고 치러 가는 거야. 아휴 진짜. 어쩌면 백팀장 걔가 황금보기보다 더 복병일 수 있어. 저 누구예요? 응? 왜? 왜? 누군데? 그예요 황금보. 뭐라고 하는지 어디 보자고요. 엄마 엄마 혹시 그 상가서로 그 집에 누구 왔어? 그랬나? 아 야 어? 네가 안 챙겼냐? 아이고 엄마는 왜? 안녕하세요. 참 예의가 없네.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남의 집에 와요? 죄송합니다. 빨리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. 이거 두고 가셨다고요. 실례했습니다. 어쩌나? 회장님이 마침 집에 안 계셔서? 네? 회장님한테 이르려고 이 시간에 여기 쫓아온 거 아니에요?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. 그런 사람이 회장님한테 김밥을 싸다 드려? 응? 이건 또 뭔 소리야? 왜? 내가 모를 줄 알았나? 회장님한테 난 부모가 없습니다. 회장님 같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깟 김밥으로 어디가 미수작이야? 저 그런 말씀 드린 적 없고요. 그리고 전 그냥 회장님께 감사해서. 그렇게 감사하면 회사에 관두고 문혁이 만나지 말았어야지 이용을 해? 거기다 회장님한테 전 엄마가 없어야 동정심까지 사서. 회장님께서 물어보셔서 대답한 것뿐이에요. 물어보게 유도했겠지. 죽은 엄마 이용해서 동정심 사려고. 저희 엄마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엄마가 안 계신다면서? 네. 근데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실종되신 겁니다. 어딘가 살아계세요. 실종? 잘하시네. 잘하고 있어요. 아, 이거 제가 할게요, 제가. 같이 해요, 같이. 파송소? 어때요? 진짜 의외네요. 파스타나 뭐 그런 건 할 줄 알았더니. 다들 그렇게 봐요. 생긴 건 이래도 토종인데. 얼른 먹고 나가죠. 아, 잠깐. 아. 아, 저 내가 먹을게요, 내가. 삐져요? 삐져요 그냥. 누가 온 거 아니에요? 아, 잠깐만요. 야 이거 뭐?
다시 오지 말랬잖아. 강문혁이지. 그 자식 끌어들인 거지? 결혼할 건데. 뭐 때? 누구 맘대로 결혼? 엄마 한 끼면? 나 엄마 안 봐. 무슨 말인지 알지? 민경아, 그러지 말고 맘 바꿔. 엄만 죽어도 참여이랑 사도 못해. 너 그 여자한테 며느리를 못 보낸다고. 나가. 제발 못 본 척 해줘, 엄마. 혜룡아. 저 사람이랑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. 알잖아, 엄마. 백팀장. 네, 나가요. 여기 있다가 눈치 봐서 조용히 나가. 알았지? 예.